아는 맛이 무서운 57. 맨날 먹어도 사실 질리지 않는 57. 결국에는 팬더에서 하나만 고르자면 고를 것 같은 57. 길 타임즈. 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커스텀샵 57입니다. 더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뭐 지겹죠. 아니 좋고 지겨워요. 네. 좋고 반갑고 지겨운 바로 그 친구 57입니다. 아, 57을 커스텀샵을 복습을 하잖아요. 네. 올해만 다섯 대 했습니다. 벌써 올해. 아직 여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올해한 57. 2월에 했던 57. 네. 시리얼 넘버 518 모델 81.5 나왔고요.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57 스트라토캐스터. 그 다음에 57 스트라토캐스터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둘이 한 줄평 바꿨던 거. 네. 5월에 했었던 모델. 근데 또 이건 또 82점이었네요. 이거 5월에 했던 모델 79.5. 요거는 저는 옛날부터 57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금칠. 골드 클로젯 클래식이었고요. 네. 그리고 골드 클로젯 클래식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81점. 57 중에서도 애쉬를 더 좋아합니다. 네, 애쉬네요. 네, 저는 화이트 블론드였거든요. 백금칠. 네. 엉망진창이죠. 한줄평. 네. 한줄평 줄 게 없어요. 7월에 했던 636 모델 82점. 저는 캔디의 플레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텍사스 고당도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이거 뭐 그만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뭐 줄 말도 없고. 예.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네. 뭐가 좋고 어떻게 좋은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그냥 뭐 저희 이제 그 한 줄평은 그냥 뭐랄까 그냥 끼워넣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있으나 없으나. 네, 오늘도 그냥 원래 잘 알고 있는 네. 좋은 친구 그냥 또 좋겠지 하는 네. 마음으로 한번 또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 스트레시고요. 시리얼 넘버 CZ579707. 네. 771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네, 전장 98.5cm, 네. 무게는 3.4kg고요. 두께는 44+1mm입니다. 12프렛 뒷돌레는 80. 바디는 투피스 옵셋심 엘더 바디고요. 네. 렐릭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렐릭 락커 피니시고요. 넥은 원피스 리프트손 메이플렉 57 스타일의 소프트 V백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 네, 너트는 본너시고요. 지판은 메이플 통넥입니다.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 톨 610 어플이시고요. 픽업은 브릿지 픽업에는 텍사스 스페셜 들어가 있고요. 미드레는 FAT50s 리버스 사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네 개는 57 스트랫. 네. 이게 그거죠. 가장 다채로운 사운드 네. 들을 수 있는. 컨트롤 원 볼륨 투톤 FAT50s 스트랫 와이어링이고요. 네. 5A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컬러는 와이드 페이디드 투톤 선버스트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좀 창백하죠? 이 투톤인데 잘 나왔어요. 맞아요. 와, 조금 시크한 느낌입니다. 예. 노랗고 까맣고 네. 그렇지 않고 약간 이거는 뭐 맞아요. 예. 우리가 프로파일링 할 정도로 까지진 않아서 예. 이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다채로워요. 네. 마샬이고요. 스페셜 좋네요. 좋습니다. 짱 짜랑짜랑하니 듀얼리스트.
레드락이고요. 좋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소리라. 너무 예, 소리가 잘하는 뭐, 소리고 너무 알아. 어, 반가운 소리고. 게인 한번 들어보면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Yes. 신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뭐 한주평 주기도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네. 해외여행 오래 가시잖아요. 네. 해외여행 오래 갔다가 한국 들어오면은 아, 나 한국 들어가자마자 이거 먹어야지 하는 그런 음식 뭐 있으세요? 야,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어, 분명히 여행 오래 다니다 보면은 아, 이제 한식 슬슬 땡기는데 나 한국 들어가면 귀국하자마자 이거 먹어야지 하는 음식. 최근에 뭐 잠깐 갔다 왔던 곱창전골. 곱창전골. 네. 아, 곱창전골. 곱창전골 아니면 곱창구이. 곱창구이. 네. 한국에 돌아오면 곱창구이. 그죠. 외국에서 제대로 된 걸 먹기 힘든 아이템일수록 한국에 와서 먹고 그, 싶고, 네. 그렇죠. 약간 복귀 기념으로 곱창, 네. 곱창전골, 곱창구이. 저는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귀국하면 저는 항상 아이템 두 개를 먼저 딱 돌립니다. 평양냉면이랑 순댓국. 아하. 그거 그... 두 개를 딱 먹으면 한국에 돌아왔다라는 실감이 들고 내 피가 다시 한국적으로.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도 그 두 가지 맛을 한국이랑 똑같이 실현하기는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외국 나가면 절대 코리아타운을 안 가자 주의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면 따라갑니다만 웬만하면 제 의지로는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걸 딱 먹었을 때는
그 뭔가 다시 한국적으로 몸이 싹 돌아오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땡기는 음식이 있다는 건 그 네. 아는 맛이 내 머릿속에서 진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아는 맛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죠. 네, 네 제 한 줄판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는 맛이 무섭다. 말 잘 주셨네요, 네. 선생님. 네. 한 줄판 드리겠습니다. 그 아는 맛이 무섭다는 거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네. 그래서 50년째, 60년째 계속 먹고 있는데. 아, 그럼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식. 주식. 예. 네, 맞아요. 아는 맛이 무섭고 맨날 먹던 게 네.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맨날 먹어도 그래도 술술 넘어가는 거 보니까. 그렇죠. 좋긴 좋은가 봐요. 아, 좋긴 좋아요. 네, 뭐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네. 결국 밥이랑 김치 밥이랑 늘 필요한 것처럼 네.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거의 뭐 정해졌어요. 가격이 좀 널뛰거나 디자인이 네. 특출나거나 하지 않으면 거의 이 점수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평균 82.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7, 아는 맛이 무서운 57, 맨날 먹어도 사실 질리지 않는 57, 결국에는 팬더에서 하나만 고르자면 고를 것 같은 57.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겨워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겨운 만큼, 그만큼 압도적으로 네,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네, 리뷰하면 또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또 오랜만도 아니니까 이게 그 뭐랄까 악기 신세사이저하고도 잘 어울리고 네.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펙터도 잘 먹고 트윈 리볼버도 잘 어울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뭐랄까 어떤 기타 리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악기잖아요. 네, 오치 좋아요. 그렇습니다. 마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요새는 오치를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깁슨하고 팬더를 좋아한대. 그렇죠. 희한한 사람. 정마토가 관심 가지는 기타라니. 네, 그렇습니다. 57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나와서 또 지겨워하겠지만 또 좋을 게 분명한 네. 기타. 아는 맛이 무서운 57. 예.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